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시간 시퀀스를 준비했습니다. 요가원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따라해 주세요. 종아리 크로스하고 바르게 앉은 수카사나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짧은 명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엉덩이 들썩들썩 하셔서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척추 바르게 세워줍니다. 두 손 무릎 위에 부드럽게 올려두시고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코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한 번 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코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코로만 호흡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가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볼게요. 1분 30초 동안 명상을 해볼 건데요. 명상을 하는 도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거부하거나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며 그저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잘 지나갈 수 있게 그저 놓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호흡으로 가져와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천천히 손끝과 발끝을 움직여 봅니다. 눈도 천천히 떠줍니다. 눈 깜빡깜빡 해주세요. 자, 고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어깨도 앞뒤로 가볍게 돌려줄게요. 자, 이번에는 어깨를 으쓱 하고 한번 올려볼 건데요. 숨 마실 때 엉덩이를 꽉 조이고 배에 힘 주면서 어깨를 으쓱 들어 올려볼게요. 내쉴 때는 힘을 툭 풀어내시면 됩니다. 세 번 반복할게요. 숨 마시면서 어깨 으쓱, 엉덩이 꽉 조이고 복부 집어넣습니다. 에너지를 위로 쭉 올려보세요. 후 내쉬면서 힘 풀었다가 한 번 더 숨 마시면서 어깨 으쓱, 엉덩이 조아 올리고 배에 홀쭉 집어넣습니다. 후 숨 내뱉습니다. 한 번 더 숨 마시면서 어깨 으쓱, 엉덩이 꽉, 배 홀쭉 집어넣어주세요. 거기서 잠시 홀딩 하셨다가
후 내쉬면서 힘을 툭 풀어줍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를 받칩니다. 숨 마시면서 오른쪽 팔꿈치 뒤로 가져가며 가슴 활짝 열어보세요. 후 내쉬면서 팔꿈치 돌아와 주시고 한 번 더 마시는 숨에 팔꿈치 활짝 열어봅니다. 오른쪽 가슴을 더 옆으로 열어볼게요. 후 내쉬면서 돌아오시고 한 번 더 숨 마시면서 팔꿈치 활짝 몸통을 비틀어주세요. 후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번엔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잡고 왼손은 머리 뒤로 가져갑니다. 숨 마시면서 왼쪽 팔꿈치 활짝 열었다가 후 내쉬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 더 숨 마시면서 가슴 활짝 후 내쉽니다. 마지막 숨 마시고 조금 더 트위스트 해볼게요. 후 내쉽니다. 자, 이번엔 골반을 조금 풀어볼게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 잡고 들어 올려줍니다. 오른쪽 발바닥을 왼쪽 팔 안쪽에 대고 종아리를 안아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마치 아기를 안고 흔드는 것처럼 가볍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오른쪽 골반 시원한 느낌 받아봅니다. 어깨 귀와 계속 멀어져요. 자, 두 손으로 오른발 발날을 잡아볼게요. 쭉 무릎을 펴면서 최대한 발바닥이 천장 보도록 다리를 들어 올려볼게요. 무릎 조금 굽히셔도 괜찮아요. 내가 가능한 만큼만 다리를 들어 올려봅니다. 호흡 계속 해주세요. 어깨 귀와 계속 멀어집니다. 다리 내려주세요. 반대쪽. 이번에는 왼손으로 왼쪽 발목 잡고 들어 올려 왼발 발바닥을 오른쪽 팔 안쪽에 넣어줍니다. 종아리를 안아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이제 시작이니까 가볍게 해주세요. 얼굴에 긴장 풀어주시고 미소를 지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손으로 왼발 발날을 잡아볼게요. 쭉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 올려볼게요. 무릎 다 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깨 계속 귀와 멀어지고 등 둥그렇게 굽어있지 않아요. 척추 계속 세워줍니다. 여기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다리 내려줄게요. 테이블 자세로 갑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밑에 무릎.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시고 손가락 쫙 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몸통 돌리며 원을 그려줍니다. 손목과 골반, 척추까지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손목에 힘 너무 많이 실지는 마세요.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도 원을 크게 그려봅니다. 척추를 유연하게 움직여볼게요. 몸통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혀는 입천장에 붙여주시고 입도 부드럽게 다물어줍니다. 캣앤카우. 마시는 숨에 허리 속 앞목 쫙 길어집니다. 시선은 위쪽 대각선 코끝을 바라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천장 보셔도 돼요.
후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며 고양이 자세. 턱을 당겨주세요. 한 번 더 숨 마시면서 소자세. 허리 쏙 집어넣고 엉덩이 삐죽 내밀어 봅니다. 후 내쉬는 숨에 턱 당기고 등 밀어내며 고양이 자세. 마지막으로 마시는 숨에 소자세. 조금 더 등의 커브를 만들어 볼게요. 후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 등을 조금 더 위로 밀어내세요. 테이블 자세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손 한 손 멀리 짚고 후 내쉬는 숨에 가슴을 바닥으로 쭉 내려볼게요. 턱을 바닥에 대셔도 좋고 이마를 바닥에 대셔도 좋아요. 가슴 활짝 열리는 느낌 받아봅니다. 엉덩이는 계속 천장으로 들어 올려줄게요. 여기서 호흡 조금만 이어갈게요. 손목에 힘 풀어주세요. 어깨에도 힘 풀어주시고요. 천천히 상체 올라와 다시 테이블 자세. 여기서 무릎 바닥에서 떼고 엉덩이 뒤로 밀어내며 다운독 자세 가볼게요. 첫 번째 다운독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다리 뒤에 오는 스트레칭을 느껴볼게요. 척추 계속 쭉 늘려봅니다.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걸어와 척추 앞으로 쭉. 후 내쉬면서 손바닥, 이마 정강이와 가까이. 마시는 숨에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후 내쉬면서 선자세. 수리야 나마스카라 A 한 번, B 한 번으로 몸을 풀어볼게요. 마시는 숨에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내쉬면서 두 손 바닥, 이마 정강이와 가까이. 마시는 숨에 척추 앞으로 쭉. 후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하이 플랭크. 차투랑가 무릎 대셔도 괜찮아요. 후 내쉬면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면서 다운독. 다운독 호흡 5번 합니다. 손가락 쫙 펼쳐서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척추 길게 늘려보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펴보시고 더 가능한 분들은 발꿈치를 바닥으로 꾹 눌러봅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마시고 후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시선이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걸어와 척추 앞으로 쭉. 후 내쉬면서 손바닥 이마 정강이와 가까이. 마시는 숨에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내쉬면서 선자세. 마시는 숨에 무릎 굽히고 두 손 하늘 높이 뻗어내며 체어 포즈. 내쉬면서 두 손 바닥 이마 정강이와 가까이. 마시면서 척추 앞으로 쭉. 내쉬면서 하이 플랭크에서 차투랑가로 연결합니다. 마시면서 업독. 내쉬면서 다운독. 오른발 손 사이, 왼발 45도 발꿈치 바닥에 꾹. 마시는 숨에 두 손 하늘 높이 합장하며 워리어 원. 손 끝까지 에너지 전달하세요. 뒷다리 힘 꽉 줍니다.
후 내쉬면서 두 손 바닥. 앞에 다리 뒤로 보내고 후 내쉬며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후 내쉬면서 다운독. 왼발 손 사이, 뒷발 45도 발꿈치 바닥에 꾹.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 올려 워리어 원. 손끝까지 에너지 전달하세요. 어깨는 귀와 멀어져요. 배에 힘 주세요. 내쉬면서 두 손 바닥. 앞에 다리 뒤로 보내고 하이 플랭크에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후 내쉬면서 다운독. 다운독 호흡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 손 사이,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걸어와 척추 앞으로 쭉. 내쉬면서 이마 정강이와 가까이. 마시는 숨에 무릎 굽히고 두 손 하늘 높이 뻗어내며 체어 포즈. 후 내쉬면서 선자세. 숨 한번 쉬어줍니다. 자, 다시 숨 마시면서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내쉬면서 두 손 바닥. 이마 정강이와 가까이. 마시는 숨에 척추 앞으로 쭉.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 가볼게요. 척추 한번 쭉 늘려봅니다. 무릎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테이블 포즈.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세요. 겨드랑이에 힘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떼볼게요. 플랭크 하는 것처럼 등을 계속 위로 밀어주세요. 배에 힘 단단하게 들어가요. 무릎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두 번 더 무릎 바닥에서 떼봅니다. 조금 더 무릎을 들어 올려볼게요. 무릎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떼봅니다. 등을 계속 위로 밀어내세요. 배에 힘 꽉 줍니다. 무릎 내려주세요. 자, 여기서 왼발을 뒤로 보내 종아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왼발 앞쪽을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발꿈치를 뒤로 더 보내면서 몸무게 뒤로 실어봅니다. 다리 뒤가 조금 많이 당기실 거예요. 호흡하면서 스트레칭을 느껴볼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서 떼볼게요. 몸무게 뒤로 천천히 실어주면서 왼 발꿈치를 바닥에 대고 오른발을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려봅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가슴으로 끌어오며 하이 플랭크 자세. 두 번 더 가볼게요. 마시는 숨에 엉덩이 뒤로 밀어내며 다리 쭉 들어 올려봅니다. 후 내쉬면서 무릎 가슴으로. 한 번 더 마시면서 다리 뒤로 쭉. 후 내쉬면서 무릎 가슴으로. 배에 힘 꽉 주셨다가 오른발 손 사이에. 뒷발 45도 발꿈치 바닥에 꾹.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 올려 워리어 원. 손 하늘 위에서 합장합니다. 어깨 귀와 멀어지고 가능한 만큼 팔꿈치 쫙 펴면서 척추를 계속 위로 끌어올려 보세요. 뒷다리에 힘줍니다. 복부에도 힘주세요. 호흡 조금만 이어가셨다가 왼발끝 45도 바깥쪽으로 돌려 워리어 2 자세 잡아봅니다. 손 옆으로 쭉 뻗어주시고 시선은 오른손끝 바라볼게요. 몸통과 골반은 매트 옆 정면을 향합니다.
오른쪽 무릎 조금 더 접어주세요. 왼손 등 뒤로 보내고 오른손 끝 왼쪽으로 뻗어내며 피스풀 워리어. 호흡해줍니다. 어깨 귀와 계속 멀어져요. 다시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올려 워리어 2. 호흡 한 번만 더 해주셨다가 후 내쉬면서 몸통 오른쪽으로 돌려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앞에 다리 뒤로 보내고 하이 플랭크에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후 내쉬면서 다운독. 호흡 한번 후 해줄게요. 무릎 바닥으로 내려두시고 테이블 포즈. 이번에는 오른발을 뒤로 보내 종아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발꿈치를 뒤로 더 밀어내고 몸무게 뒤로 실으면서 종아리에 오는 스트레칭을 느껴볼게요. 어깨 괴속 귀와 멀어져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자, 여기서 왼쪽 무릎 바닥에서 떼고 몸무게 천천히 뒤로 실으면서 왼발을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려봅니다. 오른 발꿈치는 바닥으로 꾹 내려주세요. 왼무릎 접고 후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으로. 어깨 밑에 손목 있어요. 두 번 더 할게요. 마시는 숨에 엉덩이 뒤로 밀어내고 다리를 쭉 들어 올려봅니다. 후 내쉬면서 무릎 가슴으로. 한 번 더 마시면서 다리 위로 쭉. 후 내쉬면서 무릎 가슴으로. 여기서 조금만 버티셨다가 왼발 손 사이에. 오른발 끝 45도 발꿈치 바닥에 꾹.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 올리며 워리어 1. 시선은 손끝 향합니다. 어깨 계속 끌어 내려줍니다. 엉덩이에 힘 단단하게 주시고 배에도 힘 주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오른발 끝 45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몸통 옆으로 돌려내며 워리어 2. 손 옆으로 쭉 뻗어줄게요. 시선은 왼손 끝. 왼쪽 무릎 조금 더 접어줄게요. 배에 힘 주고 다리에도 힘 들어가요. 오른쪽 발 옆선까지 바닥으로 꾹 눌러줍니다. 호흡합니다. 자, 여기서 오른손을 등 뒤로 보내고 왼손을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뻗어내며 Peaceful Warrior. 호흡해주세요. 마시는 숨에 상체 올려 Warrior 2. 워리어 2 자세 잘 잡아보면서 잠시 버텨주셨다가 후 내쉬면서 몸통 왼쪽으로 돌리고 손 바닥에. 왼발 뒤로 보내고 하이 플랭크. 내쉬면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면서 다운독. 다운독에서 후 숨 한번 쉬어줍니다. 무릎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엉덩이 발꿈치로 내리며 차일드 포즈로 잠시 쉬어줄게요. 다시 다운독 자세 갑니다. 오른발 하늘 위로 쭉. 오른 무릎 접고 골반 열어내며 정갈 자세. 어깨는 계속 바닥 향하고 있어요. 골반만 활짝 열려요. 자, 여기서 몸무게 앞으로 가져와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팔꿈치로 가져옵니다. 어깨 밑에 손목 있어요. 두 번 더 할게요. 마시는 숨에 엉덩이 뒤로 보내고 다시 정갈 자세.
후 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오른쪽 팔꿈치에. 마시는 숨에 다시 정갈 자세. 후 내쉬면서 무릎을 팔꿈치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오른발 손 사이에. 다시 왼발 끝 45도 발꿈치 바닥에 꾹. 마시면서 워리어 1으로 올라옵니다. 어깨 귀와 멀어지고 손끝까지 에너지 전달해주세요. 잠시 버텨주셨다가 앞무릎 펴줍니다. 두 손 등 뒤로 가져가서 깍지 껴볼게요. 후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 다리로 내려볼게요. 다리 뒤가 너무 당기시는 분들은 무릎을 굽혀냅니다. 가능한 만큼만 내려가 주세요. 깍지 낀 손을 더 당겨오면서 어깨 활짝 열어봅니다. 호흡 계속 이어갈게요. 더 가능하신 분들은 턱을 정강이와 가까이 가져갑니다. 천천히 상체 들어 올려주시고 왼발 끝 바깥쪽으로 열어내며 앞무릎 접고 워리어 2 자세 가봅니다. 양손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조금만 버텨주셨다가 오른 팔꿈치 오른쪽 무릎에 내려주시고 왼손을 귀 옆으로 쭉 뻗어내며 우띠따 파르스바 코나사나 왼쪽 발 옆선까지 바닥에 꾹 굳혀주시고 배와 다리에 힘 단단하게 줍니다. 어깨는 귀와 계속 멀어져요. 여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오른발 옆에 내려둡니다. 어깨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호흡 계속 이어갑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대로 올려주시고 왼손 등 뒤로 보내고 오른손 끝 왼쪽으로 뻗어내며 피스풀 워리어. 여기서 조금만 홀딩할게요. 호흡합니다. 앞무릎 조금 더 접어주세요. 숨 마시면서 다시 워리어 2. 앞무릎 펴줍니다. 오른발 끈 매트 옆으로 돌려주시고 손은 허리로 가져갑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 위로 쭉 후 내쉬면서 상체 내려갑니다. 손바닥 짚어주세요. 한 번 더 마시면서 척추 앞으로 쭉 후 내쉬면서 정수리를 바닥 가까이 가져갑니다. 가능한 곳까지만 해주세요. 완벽한 자세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가능한 곳에서 호흡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릎 굽히셔도 되고 홀딩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먼저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버텨볼게요. 더 가능한 분들은 상체를 하체와 가깝게 더 밀어봅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몸통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후 내쉬면서 두 손 바닥에 오른발 뒤로 보내고 하이 플랭크에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면서 다운독 반대쪽 해야죠. 자, 왼발 하늘 위로 쭉 무릎 접어주시고 정갈 자세 만들어 봅니다. 상체 그대로 있고 골반만 활짝 열려요. 후 내쉬는 숨에 무릎을 왼쪽 팔꿈치로 가깝게 가져갔다가 어깨 밑에 손 모아요. 마시는 숨에 다시 정갈 자세 골반 활짝 열어볼게요. 후 내쉬면서 다시 무릎이 팔꿈치로 마시는 숨에 다시 정갈 자세
마지막으로 후 내쉬면서 무릎이 팔꿈치에. 여기서 잠시 호흡해 주셨다가 왼발 손 사이로 가져갑니다. 오른발 끝 45도 발꿈치 바닥에 꾹. 마시는 숨에 워리어 1으로 올라옵니다. 다리에 힘 단단하게 주세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자, 손끝까지 에너지 전달합니다. 호흡하세요. 앞무릎 펴주세요. 손 등 뒤로 가져가 주시고 깍지 껴줄게요.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상체를 내려볼게요. 가능한 만큼만 해주세요. 무릎 굽혀도 괜찮아요. 깍지 낀 손을 조금 더 당겨오면서 어깨 활짝 열어볼게요. 복부에도 힘 주셔야 돼요. 뒷다리에도 힘 주세요. 얼굴에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편안하게 호흡 이어갑니다. 천천히 상체에 들어 올려주시고 오른발 끝 바깥쪽으로 돌려 워리어 2 자세 잡아봅니다. 왼무릎 조금 더 접어줄게요. 오른발 옆선까지 바닥으로 꾹 눌러줄게요. 몸통과 골반은 매트 옆 정면을 향합니다. 자, 여기서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에 내려주시고 오른손 귀 옆으로 뻗어내며 우띠따 파르스바 쿠나사나. 어깨 힘 풀어주시고 얼굴에도 힘 풉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다리에 힘 주세요. 골반 뒤로 처지지 않게 앞으로 조금 밀어줍니다. 오른발 옆선까지 바닥에 꾹 눌러줍니다. 더 가능한 분들은 왼손을 왼발 옆에 내려두세요. 손목에 힘 실지 않아요. 마시는 숨에 상체 훅 올라와 주시고 오른손을 등 뒤로 보내고 왼손 사선 방향으로 쭉 뻗어내며 피스풀 워리어. 여기서 조금만 홀딩 할게요. 호흡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앞무릎 조금 더 접어주시고 다시 마시는 숨에 워리어 2. 숨 후 내쉽니다. 숨 마시고 한 번 더 후 내쉽니다. 앞무릎 펴주세요. 왼발 끝 매트 옆으로 돌려주시고 손 허리로 가져옵니다. 두 손 등 뒤로 가져가 깍지 껴볼게요. 마시는 숨에 척추 위로 쭉 후 내쉬면서 상체 내려갑니다. 깍지 낀 손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내려볼게요. 무릎 굽히셔도 돼요. 호흡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이제 선 자세 다 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봅니다. 천천히 상체에 들어 올려주시고 몸통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후 내쉬면서 두 손 바닥에. 왼발 뒤로 보내고 하이 플랭크에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후 내쉬면서 다운독. 자,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다운독에서 잠시 호흡해줍니다. 무릎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엉덩이 발꿈치로 내리며 차일드 포즈로 쉬어줄게요. 손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엉덩이 발꿈치로 꾹 내려줍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입으로 하 숨을 내쉬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 들어 올려 테이블 자세로 갑니다. 도마뱀 자세에 갈게요. 오른발 손 사이에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오른손을 안쪽으로 가져옵니다. 어깨 밑에 손목 있어요. 왼발 등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무릎 살짝 들어올려 발끝을 뒤로 더 밀어주세요. 골반을 바닥 쪽으로 더 꾹 내려줍니다. 골반에 오는 시원함 느껴볼게요. 자,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무릎 잡고 무릎을 옆으로 쭉 밀어볼게요. 오른발 옆선이 바닥에 닿아 있어요. 오른발 등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쭉 열어볼게요. 가슴은 하늘 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어깨는 귀와 멀어져요. 자, 다시 손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비둘기 자세에 갈게요. 오른발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오른 무릎을 옆으로 내려주세요. 왼쪽 허벅지 안으로 말아내면서 골반 옆을 향하지 않고 아래 향할 수 있게 자세에 잡아봅니다. 숨 마시면서 척추 위로 쭉 후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상체 내려볼게요. 오른쪽 엉덩이 살짝 뒤로, 왼쪽 엉덩이 살짝 앞으로 보내면서 골반 정렬 해줍니다. 어깨 긴장 풀면서 잠시 골반 스트레칭에 집중해 볼게요. 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상체 들어 올려주시고 오른발 뒤로 보내 다시 테이블 자세. 왼발 손 사이에 왼발을 왼쪽으로 보내고 도마뱀 자세 준비할게요. 오른쪽 발등 바닥에 대고 무릎 살짝 들어올려 발끝을 뒤로 밀어줍니다.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골반은 바닥으로 더 눌러줄게요. 여기서 잠시 호흡하셨다가 더 가능하신 분들은 왼손으로 왼쪽 무릎을 쭉 밀어냅니다. 왼쪽 발 옆선이 바닥에 있어요. 발등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더 활짝 열어볼게요. 가슴도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려볼게요. 오른쪽 손목에 힘 너무 많이 실지 마세요. 골반에 오는 자극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손 내려주시고 비둘기 자세에 갈게요. 왼발을 오른쪽으로 가져와 주시고 무릎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오른쪽 허벅지를 안으로 계속 말아서 골반 아래 향하게 자세 잘 잡아주시고 숨 마시면서 척추 위로 쭉 후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만 내려가 볼게요. 어깨 긴장 풀어주세요. 왼쪽 엉덩이 살짝 뒤로, 오른쪽 엉덩이 살짝 앞으로 보내며 골반 정렬. 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한 번 더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상체 올라와 주시고 왼발 뒤로 보내 다시 테이블 자세. 엉덩이 발꿈치로 내리며 차일드 포즈로 잠시 쉬어줄게요. 자, 이제 코브라 자세에 갈게요.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 올리고 코브라 자세로 연결합니다. 척추를 유연하게 움직여주세요.
어깨 밑에 손목 있어요. 후 내쉬면서 엉덩이 발꿈치로 내리며 다시 차일드 포즈. 두 번 더 할게요. 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와 주시고 코브라. 앞목 쫙 길어지고 치골을 바닥 쪽으로 더 꾹 눌러주세요. 후 내쉬면서 엉덩이 발꿈치로 차일드 포즈. 마지막 숨 마시면서 척추 움직여 코브라 자세. 조금만 여기서 홀딩해 볼게요. 손바닥으로 바닥 계속 밀어내 주시고요. 어깨 귀와 멀어집니다. 가슴 끌어올려 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시선을 천장에. 더 가능한 분들은 시선을 뒤쪽에 한번 더 볼게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엎드린 자세에 갈게요. 자, 활 자세 갈게요. 무릎 접어주시고 손으로 발등 잡아줍니다. 숨을 후 내쉬고 마시는 숨에 발끝과 상체 들어올려 활 자세 가볼게요. 무릎을 바닥에서 떼고 가슴도 들어 올려줍니다. 내 몸이 활처럼 휜다고 상상해보세요. 조금 더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배에 힘 주시고 무릎 계속 열리지 않게 안으로 미는 힘 주셔야 돼요. 다리 조금 더 들어 올려봅니다. 후 내쉬면서 다시 엎드린 자세. 한 번 더 갈게요. 다시 무릎 접어 발등 잡아주시고 후 숨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무릎 들어 올리고 상체 들어 올려 활 자세. 아까보다 조금 더 들어 올려볼게요. 계속 가슴을 위로 끌어 올려주세요. 등에 힘을 써주셔야 돼요. 무릎을 조금 더 올리면서 발끝 위로 끌어 올려볼게요. 후 내쉬면서 엎드린 자세로 갑니다. 한쪽 뺨 바닥에 대고 잠시 쉬어줄게요. 손 가슴 옆에 대고 상체 들어 올려 무릎 꿇은 자세로 가볼게요. 머리 위로 손 올려 팔꿈치끼리 잡아봅니다. 가슴 쭉 들어 올려 등 뒤에 살짝 커브를 만들어 볼게요. 척추를 길게 뽑아보세요. 엉덩이는 바닥 쪽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힘을 풀어주셨다가 한 번 더 척추 끌어 올리면서 가슴을 위로 들어 올려보세요. 이번에는 시선을 천장에 둡니다. 몸의 앞선이 시원하게 늘어나요. 후 힘 풀어줍니다. 백밴드 할 때 계속 숨을 쉬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척추를 위로 끌어 올려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백밴딩 가봅니다. 등 뒤에 곡선을 만들어 볼게요. 어깨 귀와 멀어져요. 후 숨 내쉽니다. 자, 팔 풀어주시고 엉덩이 바닥에서 들어 올릴게요. 등 뒤에 깍지 껴주시고요. 한 번 더 척추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봅니다. 골반을 앞으로 계속 밀어주세요. 깍지 낀 손은 바닥 쪽으로 꾹 내려볼게요. 어깨 귀와 멀어져요. 입은 다물어주세요. 목 앞선도 시원하게 늘어나요. 힘 풀어주시고 엉덩이 발꿈치로 내립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돌아오세요. 천천히 상체 바닥으로 내리면서 이마를 바닥에 대줄게요. 손은 귀 옆에 내려주세요. 가볍게 토끼 자세에 가볼 건데요. 이마를 최대한 무릎 쪽으로 가깝게 당겨오세요. 자, 여기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정수리를 바닥에 댑니다. 등을 위로 밀어내면서 척추 마디마디 시원해지는 느낌 받아볼게요.
자,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손으로 발꿈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손바닥에 두고 계신 자세도 괜찮아요. 가능한 분들만 해주세요. 정수리에 너무 많이 힘 실지 마세요. 계속 등을 위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호흡을 이어갑니다. 엉덩이 발꿈치로 내려주시고 등 동그랗게 말며 상체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고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어깨도 앞뒤로 가볍게 돌려줄게요. 다시 엉덩이 들어 올려주시고 손 멀리 앞을 짚어봅니다. 발끝 세워주시고 엉덩이 뒤로 보내며 다시 다운독 자세.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걸어가 척추 앞으로 쭉 후 내쉬면서 이마 정강이와 가까이. 마시는 숨에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후 선자세. 마시는 숨에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내쉬면서 두 손 바닥. 이마 정강이와 가까이. 마시는 숨에 척추 앞으로 쭉.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 한 발 한 발 지그재그로 발 앞으로 가져와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이제 앉은 자세 몇 동작 해볼게요. 발바닥끼리 붙여 나비 자세 한번 가볼게요. 손으로 발끝 잡고 탈탈탈 무릎 털어줄게요. 가볍게 해주셔도 좋아요. 자, 무릎 최대한 바닥으로 가깝게 내려주시고 마시는 숨에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후 내쉬면서 상체 내려 손 바닥을 짚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상체를 완전히 내려볼게요. 주먹을 포개어 이마 밑에 내려두셔도 좋아요.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와 주시고 다리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파스치 모타나사나 할게요. 무릎 접을 분들은 접어주시고 숨 마시면서 두 손 하늘 높이 후 내쉬면서 상체 내려갑니다. 손으로 발 옆선을 잡아주세요. 발끝은 세워주셔야 돼요. 발 바깥쪽 부분은 몸통 쪽으로 발 안쪽 부분은 몸통과 멀어지게 발끝을 세워주시면 조금 더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손으로 발 옆선을 당겨 오셔도 괜찮아요. 자, 가능한 곳까지만 해주세요. 등이 굽어서 허리에 무리 가지 않게 척추 계속 세워줍니다. 호흡 계속 이어갑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와 줍니다. 무릎 접어주시고 발을 골반 넓이로 잘 벌려주세요. 몸무게 살짝 뒤로 실어서 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시고 손끝은 몸통 쪽을 향하고 있어요. 자, 숨 한번 후 내쉬어주시고 마시는 숨에 골반을 들어 올려봅니다. 어깨는 으쓱하지 않고 계속 귀와 멀어져요. 조금 더 골반을 들어 올려볼게요. 자, 후 내쉬면서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천천히 누운 자세에 갈게요. 오른쪽 무릎 접어 안아줍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왼손으로는 왼쪽 허벅지 누르면서 엉덩이 뜨지 않게 해주세요. 오른쪽 골반 살짝 풀어주셨다가 후 내쉬는 숨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으로 꾹 내려볼게요. 골반 활짝 열어봅니다. 왼손으로는 계속 왼쪽 허벅지 눌러주세요. 턱은 당겨주시고 호흡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오른쪽 무릎 중간으로 돌아와 주시고 손으로 정강이나 발목 잡고 쭉 무릎을 한번 펴볼게요. 가능한 곳까지만 펴주세요. 오른발 내려줍니다. 반대쪽 왼쪽 무릎 접어 안아줍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누르면서 엉덩이 뜨지 않게 해주세요. 왼쪽 무릎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시고 후 내쉬면서 왼쪽 무릎을 왼쪽으로 열어볼게요. 계속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눌러주세요. 턱 당겨줍니다. 호흡 참지 마세요. 어깨의 힘은 풀어주시고요. 무릎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왼손으로 왼 발목이나 정강이 잡고 무릎을 쭉 펴볼게요. 가능한 곳까지만 해주세요. 허리 바닥으로 꾹 눌러줍니다. 천천히 발 내려줄게요. 브릿지 자세 갈게요. 무릎 접어주시고 발꿈치를 몸통 쪽으로 당겨옵니다. 숨을 후 한번 내쉬어주시고 마시는 숨에 골반을 공중으로 훅 올려봅니다. 복부에 힘 주셔야 돼요. 무릎 벌어지지 않게 안으로 모이는 힘 주셔야 돼요. 가능한 분들은 손깍지 끼고 어깨를 하나하나 집어 넣어봅니다. 호흡 계속 해주세요. 골반을 무릎 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몸통 쪽으로 미셔야 돼요. 복부에 계속 힘주세요. 후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무릎 접어 안아주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자, 이제 어깨서기, 쟁기 자세, 물고기 자세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만 따라해 주세요. 두 발 들어 올려 주시고 가능한 분들은 바로 숄더 스탠드로 올라와 주시고요. 안 되는 분들은 쟁기 자세에서 올라와 주세요. 자, 손으로 허리 단단하게 받쳐 주시고 척추를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최대한 몸통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골반은 얼굴 쪽으로 당겨 오시고 발은 반대 방향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손으로 허리 단단하게 받치면서 계속 척추를 위로 끌어올려 볼게요. 호흡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한 발 한 발 머리 뒤로 넘겨주시고 쟁기 자세 가봅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계속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숨 참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깍지 끼고 어깨 하나하나 넣어봅니다. 호흡하세요. 무릎 접어주시고 귀 옆으로 가까이 가져옵니다.
손허리로 가져와 주시고 천천히 등 굴리면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물고기 자세 바로 갈게요. 발 붙이고 다리 쭉 펴주시고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주세요. 손등이 천장 향하고 있어요. 팔꿈치로 바닥 훅 밀어내며 정수리를 바닥에 댑니다. 가슴을 계속 끌어올려주세요. 정수리에 힘 너무 많이 실지 않아요. 배에 힘주고 입은 다물어줍니다. 호흡 계속 이어가세요. 자, 다시 팔꿈치로 바닥 밀어내며 뒤통수를 바닥에 무릎 접어 안아주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등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팔 옆으로 쭉 뻗어주시고 무릎 들어 올려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가볍게 트위스트 동작 해줍니다.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리 쭉 펴고 팔도 펴서 사바사나로 잠시 쉬어줄게요. 손바닥 천장 향하게 골반 옆에 두시고 손끝과 발끝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눈을 감고 잠시 쉬어줄게요. 눈썹 사이, 두뺨, 입술의 긴장을 풀어보시고 오늘 동작하면서 아픈 부위가 있었다면 그곳의 긴장도 풀어봅니다. 천천히 호흡을 이어갑니다. 손끝과 발끝을 움직입니다. 무릎 접어 세워주시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 누워줍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어줍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은 자세로 갑니다. 종아리 크로스하고 앉은 수카사나. 심호흡 3번 하고 오늘의 요가 마무리할게요. 숨 크게 마시면서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후 내쉬면서 합장한 손 가슴 앞으로. 한 번 더 숨 크게 마시고 길게 모든 숨을 내뱉습니다.
마지막으로 숨 크게 마시며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후 숨을 길게 내뱉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마스테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나마스테.